아파트는 지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3억이면은 3천만 원. 그러니까 10%만 있으면 계약금으로 내가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게 하남간 1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천고 문예부의 문예부장을 맡고 있는 예스초이님입니다.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육아와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멋진 아빠입니다. 아,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부산에서 지금 부동산 조금 관심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아들 둘 키우고 있고, 노후를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올라오신 거죠? 저는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 자서서로 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그 대출금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투자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뭐 저도 사실 아파트 투자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노선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가겠다 싶어서 뭐 과감하게 투자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사실 지방에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계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겠는지.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방에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지방이 아무리 오른다 해도 올라가는 거는 서울 수도권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설명을 많이 통해서 제가 또한번더 수도권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로 하는 거지만 또한번더 과감하게 또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어디로 하셨던 거죠? 작년 한거 같고요. 아마 하남가밀이라고 그쪽에. 아, 현대 테라타워 거기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아, 예, 거기도 요즘에 문정동이 평당 3천만 원을 찍으면서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인연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전부터 저희를 통해서 내집 마련과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어디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좀 네. 버셨던 얘기가 있던데. 그 지식산타 전에 이제 아파트 투자를 했었고요. 뭐 서울 쪽도 그렇고, 그리고 수도권 쪽도 했었는데, 송파도 했었고, 그다음 송파로 통해서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몇억 정도는 많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쪽도 저희 벌었었고, 용인도 같이 들어갔었고요. 많은 수익을 얻었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좋은 실거주도 얻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야. 그게 이제 다 노셉을 통해서부터 이제 진행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나고 봐도 아, 생각보다 이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걸 밑천으로 이번에 또 부산에 레미안 당첨되셔가지고 그 일대 가장 대장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 여기 뭐 레미안 아이파크 한번 보여주면 거진가요? 뭐라고 돼 있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는 걸 알게 신뢰가 갔었고요. 그 신뢰를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다가 강의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투자처 방법이 있었구나는 것도 사실 알게 됐습니다. 알려주시는 위치를 들어보고 한번 더 찾아보면 여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고, 아마 제 생각에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첫 투자를 누구와 함께 제일 중요한데, 아마 노생 그 강의라든가 유튜브를 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투자했던 거는 얼마 정도로 투자를 하셨는지, 지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러는데 투자금 얼마 들어갔나요? 네, 이거 거의 제가 봐서는 아파트 갭 투자만큼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요번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와. 이게 저희가 사실 아파트 공장이라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까 싶어 사실 주저했었는데,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리고 대출이 규제가 없는 걸로 인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이미 뭐 아파트 대출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70%까지 대출을 받았었나요? 네, 지금 한게 하남간 1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대출의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미 새 아파트 입주하시면서 LTV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는 개인 LTV DSR에 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일단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부층에는 이제 드라이브인이 돼가지고 사무실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섹션 오피스라든가 라이브 오피스처럼 약간의 사무실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샀던 물건은 올 드라이브인만 그 물건인데, 그 물건 자체는 일단 제조형이 많은 그 지역에 많은 고객이 있는 걸 보고 신도시 입장에서 인구가 있으니까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하게 됐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항상 똑같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아파트 투자가 또 트렌드가 있듯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항상 뉴리치 쪽에서는 또 다른 투자처를 예전에 뭐 해외 부동산 한 것처럼 또 다른 걸 계속 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서치 지도를 뉴리치 통해서 한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아파트가 규제 때문에 뭐 대출 때문에
되게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지식산업센터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뉴리칩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신뢰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첫 투자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지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억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3억이면은 3천만 원. 그러니까 10%만 있으면 계약금으로 내가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0에서 50%가 중도금 대출이 돼요. 이것도 개인 대출 상관없이 웬만하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면 대출이 40에서 50%가 무이자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30%가 필요한데 이때는 잔금 대출로 전환이 돼서 전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단 가밀처럼 입주할 때 가격이 올라버리면 3억 분양가가 아니라 뭐 3억 2천, 뭐 3억 5천에 대해서 80% 계산하기 때문에 80에서 90%까지도 LTV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지식산업센터죠.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에 3천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 지금은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평당 1천만 원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요. 15평 뭐 20평 사이 미용이면 분양 기준으로 30에서 35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으로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약간 수도권 약간 외곽으로 나가시거나 진짜 작은 섹션 오피스 뭐 전용 12평 뭐 이런 거나 가능한데 이제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이번에 또 투자를 좀 앞당긴 이유가 있으시지 않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식산업자는 많이 생기곤 한데 생길 때 여러 군데가 생깁니다. 그럼 먼저 앞에 1, 2차 건들 자체가 대부분은 좀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후분양되는 물건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투자 신도시 쪽을 많이 했을 때 분명히 앞에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아파트가 분양가가 싸고 나중에 그 뒤에 후분양되는 것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것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때 지식산업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한 발 빠르게 하는 게 좋은데 그걸 아마 노선생님이 항상 그걸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월세 세팅을 하려고 사신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막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전매는 전매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전매가 가능하고 그 중간에서 전매를 하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입주를 시켜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월세용으로 보통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사는 분양을 받고 입주할 때 매매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벌써 두 개째 지방에서 수도권에 투자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투자 한번 하고 싶네요. 상처에만. 아, 그죠. 할만하죠. 그래서 사실 조금 외곽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바로 밝힐 수는 없는데 저희 영상 좀 보다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15,000 뷰 나온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원래는 아파트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지산 투자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의외로 이쪽이 정보 비대칭이 상당히 높아요.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당장의 분양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약간 좀 고객 눈탱이를 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을 받았는데 사라져. 연락하면 전화가 안 된대. 분명히 이거 뭐 알려를 줘야 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내가 막 너무 혹하지 말고 제발 공부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나 또는 분양 영업사원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영상과 블로그에 계속 남기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공부하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 마련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만나주게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 강국 사무실에 직접 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차 한잔 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우리 부린이 지린이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개천고 노선생 구독 재밌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